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반도체에서 NXP UWB 세일즈를 맡고 있는 임재욱 이사입니다. UWB는 정확성, 보안성, 그리고 편의성을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컨슈머 시장에 많은 유스케이스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대진반도체는 잠재적 고객사들이 직접 개발을 원하시는 경우에 NXP의 기술과 영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리는 두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모듈 회사로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진반도체와 양질의 모듈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플랜의 김지성 대표입니다. 대진반도체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금일은 UWB 기술 기반의 다양한 실제 사례와 그리고 스마트 빌딩 관련된 솔루션의 적용 사례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플랜 회사는 저희가 2011년 설립을 했고 UWB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WB 기술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진반도체와 NXP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금일은 실제 이러한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표는 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치 기반의 스마트 빌딩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 사례들 중에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스마트 빌딩, 다양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UWB에 적용 여러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제 UWB라는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실내 위치에서의 정확도, 즉 정확한 위치 기반의 다양한 자동화라든가 다양한 실제 기반 기술 기준으로 다양한 설치 사례, 그다음에 그 스마트 빌딩을 자동화하는 여러 유스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요소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빌딩들은 IoT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적인 IoT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최근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러한 커넥티비티 기반의 다양한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물들에 대한 통신력, 즉, 그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은 최근에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UWB의 포지셔닝은 즉, 위치를 제공해주고, 그 위치 기반으로 이러한 그 디바이스들을 위치 및 실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닝풀한, 즉, 의미 있는 제어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위치 정보, 즉 이러한 사물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 기반으로 자동화 및 작업자들에게 인지하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정보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바로 즉 위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UWB 기반의 그 스마트 로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오버뷰이고요. 즉, UWB라는 통신 기반으로 소비 전력이 적고 전파 감속이 꽤 강한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빌딩, 즉, 인도 안에서 로봇이나 사람 아니면 그러한 지게차 등의 그리고 자산 등의 위치를 관리하고 즉, 말씀드렸던 자동화 및 이러한 제어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반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UWB 기반의 지오플랜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이미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UWB 기반의 모듈, 그 다음에 USB 형태의 UWB 동글, 그 다음에 로케이터라고 하는 UWB의 칩이 탑재된 그러한 AP 같은 로케이터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실내에서의 다양한 위치를 추기할 수 있고 그 추기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그 다음에 위치 기반으로 다양한 설비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하드웨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자산을 관리하는 트래커라든가
작업자의 ID 카드, 그 다음에 휴대용 공구 같은 데 부착하는 그 자산 태그, 그리고 맨 밑에 보시는 것은 저희 지픽셀이라는 제품으로 ESL,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종이 기반의 태그, UWB가 탑재된 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치 기반 플러스 저런 컨텍스트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다이나믹하게, 즉 페이퍼리스 팩토리나 페이퍼리스 하스피탈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측이 알고리즘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웨이 레인징, 즉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흔히 GPS랑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달 시간 차를 이용한 디바이스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시간성이 좀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운용력이 좋은, 그래서 동시에 빠른 측이 가능하고 배터리 소모량이 최소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BLE 5.1에도 해당되지만 UWB도 AOA, 즉 그 도달 각도를 이용한 로케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BLE 대비의 UWB에 대한 강점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각도의 오차를 가지고 다양한 위에 보시는 세 가지의 체계 방법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장이나 스마트 빌딩 내에서 실내 측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위치 측의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들, 알고리즘이 포함된 그 위치 측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스페이스라는 플랫폼은 지오플랜에서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유스케이스들, 지오플랜의 다양한 고객들에 적용을 해서 단연간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공되어지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위치 측정, 그래서 정밀한 UWB 기반의 센티미터 레벨의 위치 측이 성능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능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백 명의 대상과 자산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런 플랫폼이 웹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제 다양한 대용량, 그 다음에 다양한 클라우드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여기에 REST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의 제공된 플랫폼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의 최적화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이 가능하시고, 이러한 API 기반으로 자체 API 및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축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저희의 갖고 있는 플랫폼은 크게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제조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한전이라든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성 및 실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레퍼런스 기반의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드리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WB의 기술의 가장 많은 적용 사례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출입 관리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오플랜은 지금 그 직방에 UWB가 적용된 도어락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야 했고요. 그 기술 기반으로 단순 도어락이 아닌 일반적인 건물 출입에 다양하게 쓸수 있는 원패스 출입 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사원증이나 UWB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즉 아이폰이나 삼성전자의 UWB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런 출입문에 대한 억세스 컨트롤, 즉 언제 출입하였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인 문에다가 NFC 등의, 아니면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이 아닌 태그리스 형태, 즉 문에 가까이 감으로써 자동으로 문이 출입문이 개폐를 시키는, 그리고 추가로 단순히 문을 여는 것뿐만이 아닌 억세스 컨트롤 중에 하나인 노트북을 제어한다든가 사무실 도어 제어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형태의 UWB의 폰, 그리고 UWB의 사원증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그 사무실이나 아니면 아파트 출입문 같은 데 기존의 블루투스 대비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도어를 제어할 수 있고 추가로 직원들의 진출입 기록, 즉 출퇴근 관리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국내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원에 있는 니은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남동에 있는 구찌 매장이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두 개의 매장에는 저희가 설치한 UWB 로케이터라고 하는 AP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사용자한테는 그 방문객한테는 삼성전자 휴대폰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대폰을 기반으로 이 방문객들이 전시품에 근접하였을 때 자동으로 고객한테, 방문객한테 인터랙티브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작품 설명이라든가, 추가로 이러한 그 매장에서 내가 호출 버튼 같은 것들 눌렀을 때 내 위치에, 즉 카카오 대리운전과 같은 실내에서도 내 위치 기반의 LBS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UWB의 위치 기반 기술의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위치 기반 콘텐츠를 보다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러한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해서 AR, VR, 즉 위치 기반 콘텐츠들과 플레이할 수 있는, 즉 메타버스에 근접한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즉 방문객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고객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 아니면 내가 입력하는 기반이 아닌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시는 분에 대해서, 즉 모바일이나 이런 기반, UWB 기반의 로케이션 기반의 이런 콘텐츠 관리, 즉 다양한 그 마케팅 캠페인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요소 기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위치 기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결국에 대한 고객에 대한 그 공간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 계획을 식별하고 행동 동선을 분석하고, 즉 관람 소요 시간이라든가 관람객들에 대한 취향,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 다음 작품 기획이라든가 이런 기획 정보들을 활용한다는 형태의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 및 활용처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박물관 사이트의 실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데모 기준으로 상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WB 기술이 적용된 리움 미술관 사례입니다. 미술관 관람객에게 UWB 탑재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디지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인데요. 관람객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관람객의 위치에 가까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설을 제공하는 관람객 위치 기반 인터랙티브 디지털 도슨트 서비스입니다. 영상의 오른쪽 박스는 당사의 UWB 위치 엔진 플랫폼인 지오스페이스이며, 이를 통해 미술관 전체 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점은 관람객의 실시간 위치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전시된 작품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고 관람객의 실시간 위치까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관람객은 작품을 관람하며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하나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오플랜의 UWB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기능은 결국에 이런 스마트 요소의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의 가장 큰그 요소 중에 하나인 출퇴근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 자산, 즉 스위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동화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실시간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결국에 이런 중요 자산 같은 경우에 자산의 위치라든가 노트북이 사무실에 비정상적으로 유출됐을 때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UWB 기반의 실시간 위치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어서 그 에너지 세이빙,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무실 운영 비용과 동일한 기준의 내용이고요. 이제 직원들의 진출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이 아닌 결국에 위치 기반으로 대한 사무실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공조 제어, 그리고 업무가 끝난 후에 직원에 대한 책상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의 컨셉 중에 하나는 이 공유 오피스 같은 형태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루틴화 되어 있는 그런 복합기라든가 출력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출력물을 출력하고 이런 복합기 앞에 갔을 때 자동으로 출력물을 뽑아준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UWB 기반의 정밀한 로케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했을 때 스마트 빌딩에 대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UWB에 저희가 이제 많이 적용한 사례 중에 실제 저희가 이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에도 실제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게차 같은 움직이는 동적 자산과 실제 작업자들 간의 안전관리에 UWB가 가장 많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지게차에 저희의 UWB 장비가 부착되어 있고 그 말씀드렸던 작업자들이 실제 이제 공장이나 이런 작업 환경을 돌아다닐 때 실제 이제 동적 자산, 즉그 위험할 수 있는 지게차라든가 로봇들, AGV 같은 형태의 저런 물건들, 그런 지게차들이 접근했을 때 작업자나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내려주고 그걸 기반으로 저러한 그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형태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접근할 때 지게차에 대한 속도를 감소시켜주고 아니면 작업자 태그에 보유하고 있는 그 태그 상에 있는 부저를 이용해서 저런 위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게차 충돌 사례 방지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작업자의 위치, 즉이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게차의 충돌 방지뿐만이 아니고 실제 저런 공간상에서의 지게차의 동적 자산, 얼마큼 지게차가 그 공장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결국에 이제 KPI에 대한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실제 지게차에 대한 그런 그 운영 정보들, 그러니까 지게차가 어느 동선을 많이 운동하다거나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지 같은 정보들도 결국에 이러한 실내 위치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또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로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자율주차, UWB와 자율주차는 조금 먼 얘기, 그리고 자율주차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은 상용화에 대해서 먼 시간이 남아있는 기술은 맞습니다. 다만, UWB라는 기술은 그런 자율주차의 핵심 요소 기술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지오플랜이 저희가 재작년에는 삼성전자 카카오와 함께 그 코엑스 주차장의 POC 같이 수행했습니다. 즉, 지하주차장에 진입했을 때 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실내 주차장에서의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에 근접했을 때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정보, 즉, 실제 내려서 하차해서 직접 충전 정보를 입력한다던가 형태가 아니라 충전기에 가까이 가든 주차만 했을 때 자동으로 충전 정보를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편의성을 보유해주는 그런 형태들의 다양한 UWB 활용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UWB의 액세스 컨트롤, 즉 UWB의 출입문, 그러니까 주차 게이트에 진입할 때 최근에는 아직까지 자동차 번호 인식이 가장 많은 활용되는 기술이지만 결국에 이제 UWB를 이용한 추가적인 액세스 컨트롤, 즉 승인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아닌 형태로도 인식해서 열어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주차 요금 같은 결제도 UWB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에서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제 하이패스와 같은 형태로 주차하기에 대한 주차비를 자동으로 결제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 지하주차장에서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자율주차, 즉 차량에 대한 제어를 이용한 그 자율주차 기술까지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UWB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지오플랜사가 UW 기준에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국내보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시스코라는 해외 AP 업체와 함께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 지금 POC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 안에 있는 그 여러 환자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로케이션 기반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 전체의 그런 안전 확보에 대한 주요 기술이 되겠고요. 아까 그 지게차 안전과는 좀 다른 형태지만 결국에 환자가 어느 영역에 간다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가 병원을 밖에 의도치 않게 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주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 다양한 전염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즉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환자가 병원의 어느 구역을 돌아다녔는지, 실제 감염성을 갖고 있는 전염병을 전염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병원 내 어느 구역만 돌아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UWB라는 기술 기반의 위치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병원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런던 병원이라고 하는 캐나다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간호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태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버튼, 결국 이제 패닉 버튼 같은 버튼을 탑재하고 실제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격, 외부인으로 공격, 아니면 정신병자라든가 아니면 외부 방문자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버튼을 누르면 그 보안 요원들이 즉각 출동할 수 있게, 단 출동할 때는 그 간호사의 위치 기준으로 빠른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병원 기반으로의 환자 안전 관리라든가 말씀드린 방역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그 스마트 하스피탈 개념의 뭐그 이동 동선, 그다음에 이제 감염증 발생에 대한 이력 조회 같은 것들도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 내에서의 위치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전자종이 같은 이러한 다이나믹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반으로 병원을 더 스마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신 것처럼 검사실, 수술실, 병동 같은 데에 정밀한 위치가 제공됐을 때 환자가 어느 베드에 앉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기반으로의 지금의 건강 검진 상태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던가, 수술실에 지금 환자가 어느 환자가 들어갔고, 어떤 의사와 그 다음에 지금 그 간호사들이 실제 수술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검사실에 진입했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실제 그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들고 다니고, 차트를 검사실에 제공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검사에 대한 예약이 진행되고 검사를 준비 상태가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액세스 컨트롤, 즉 UWB 기반의 디바이스를 갖고 계신 환자나 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검사실에 진입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런 예약 같은 형태의 그 자동화가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케이션 기반의 다양한 자동화 기술이 이런 병원에도 여러 유스케이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종이 같은 것들이 최근에 병원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전자종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의 그런 일환으로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로케이션과 연동돼서 이러한 것들이 자동화된,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진입했을 때도 자동으로 표현해 주는 형태로 저러한 전자종이와의 연동성이 굉장히 편리한 병원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그 유스케이스로 결국 이제 자산에 대한 로케이션 관리이고요. UWB의 가장 오래된 유스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빌딩, 스마트 병원, 아니면 스마트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러한 UWB 태그 기반으로 저런 고가 자산이나 취급주의 자산, 아니면 이동 자산에 대해서 실제 실시간 위치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밀 기반으로 그 건물 내에 자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ERP 등 이러한 연계를 기반으로 실제 실시간에 그 고객사의 자산 관리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태그에는 그 배터리라는 기반으로 들어가고요. 배터리를 기반으로
단연간 활용할 수 있는 저런 그 UWB의 자산형 태그 기반으로 저런 병원, 물류센터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오플랜의 다양한 UWB 기술 기반의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 같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대진반도체 협업 파트너로서 다양한 질의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JI에서 UWB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용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희 SJI는 대진반도체와 NXP사의 UWB IoT 솔루션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사로서 UWB 모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진반도체에서 주관하시는 웨비나를 통해 UWB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사분들에게 당사와 당사의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UWB 모듈이 UWB 기술을 이용한 고객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에 대해 간략히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SJI는 1985년에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에 본사를 소재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에 해외 공장 및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조직은 무선통신 IoT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IoT 사업부와 케이블, 도어락 등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IT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 스크린을 생산하는 SJT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UWB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IoT 사업부에서는 UWB를 비롯한 와이파이, 블루투스, 시그폭스, LPWAN, LTE 등의 여러 통신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무선통신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부에서는 작년 기준 약 2천만 개의 모듈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월 600만 개의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SJI의 UWB 개발 환경 및 능력 그리고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사의 UWB 개발은 2021년 국내 전자 및 보안 분야에 선도하는 대기업들과 UWB 솔루션 과제 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22년 NXP IoT UWB 칩셋 기반의 모듈을 개발, NXP사의 UWB 모듈 파트너로 등록되었으며 반도체 전문 유통사인 대진반도체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NXP UWB 레이더 모듈에 이르기까지 UWB IoT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UWB 표준단체인 PIRA 컨소시엄 멤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UWB 개발 환경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UWB 개발과 관련된 유선 및 무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UWB RF 성능 평가 환경에서 PIRA 컨소시엄에 가입되어 있는 라이트 포인트사의 IQ 기그 UWB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UWB 개발 과정에서 IEEE 802.15.4G RF파이 성능 평가와 아울러 TX 출력 및 크리스탈 주파수 캘리브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WB 안테나 개발 환경입니다. 안테나 설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툴 프로그램으로 HFSS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작된 안테나의 성능 평가를 위한 3D 챔버 안테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 하에서 UWB 안테나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을 시뮬레이션, 제작, 평가의 과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UWB의 측위 평가를 위한 개발 환경입니다. UWB의 주요 기능은 거리를 측위하는 TOF, 비행시간과 목표 위치를 지정하는 AOA 도착 각도입니다. 당사는 거리 측위를 위한 TOF 캘리브레이션 및 거리 평가 시험 환경, 그리고 위치 측위를 위한 AOA 캘리브레이션 및 위치별 AOA 평가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NXP사의 IoT UWB 칩으로 개발되고 있는 당사의 UWB 모듈 로드맵입니다.
22년에 UWB 트랜시버 SR150, SR040 두 칩셋과 BLE SoC QN090 MCU 조합의 UWB 스탠드얼론 모듈 2종을 개발하여 NXP UWB 모듈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3년에는 레이더 기능이 지원되는 SR160 칩셋과 QN090 MCU 조합의 UWB 레이더 모듈을 개발하여 특정 고객사의 선행 개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NXP 첫 세대 UWB 칩셋 SR250, SR050의 모듈을 개발, 오토모티브 UWB 모듈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NXP 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당사 UWB 모듈 2종입니다. URL 링크에 접속하시면 모듈 2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관련 EVK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NXP UWB 모듈 2종에 대해 상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NXP SR150 UWB 모델 UWM200에 대한 소개입니다. UWM200은 NXP SR150 UWB 트랜시버와 BLE 5.0을 지원하는 코어텍스 M4 MCU인 NXP QN9090으로 구성된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북미 지역 FCC, ISED, 유럽 및 기타 지역 CE, 그리고 한국 KC 등의 무선 전파 국가 인증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UWB RF 밴드 내에서 5채널과 9채널을 사용하여 TWR 및 TDOA 방식의 거리 및 위치 측의 기능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은 LGA 패드 타입의 SMD 제품으로 모듈 사이즈는 가로 13.0mm, 세로 30.0mm, 높이 2.8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WD200은 이 모듈에 대한 EVK 보드입니다. EVK 보드에서는 3D 위치 측위를 위한 3D AOA UWB 안테나와 BLE 칩 안테나가 연결 지원되고 있습니다. NXP SR040 UWB 모듈 UWM210은 앞서 소개드린 UWM200 모듈과 동일하게 BLE SoC QN9090 MCU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UWB 모듈입니다. SR040이 가지는 거리 측위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서 TWR과 TDOA 통신 방식에서 태그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또한 무선 전파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모듈 사이즈는 UWM200과 동일합니다. 이 모듈의 EVK에서는 엔진 통신이 가능하도록 UWB 칩 안테나와 BLE 칩 안테나가 각각 모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모듈들의 UWB 성능은 NXP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성능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RX 수신감도 특성은 각 모듈에서 마이너스 89dBm, 마이너스 91dBm 이하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및 AOA 측위에서 거리는 7cm 이내의 최대 편차를 가지며 AOA 성능 KPI 지수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리와 AOA 측위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 정확도 측정 시험은 두 UWB 모듈 사이의 고정거리 3m에서 150회 연속 측정에 의한 표시 거리 값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299.95cm, 표준 편차 2.71cm, 최대 편차 7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LOS에서 시행된 최대 측정 가능 거리를 확인한 결과 FCC 리미트의 출력을 제한시킨 조건에서 최대 52m의 거리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OA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AOA 측의 평가는 무반사 챔버에서 셋업된 장치와 NXP 3D 측정 알고리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수신되는 모듈에 셋업된 로테이션 로봇을 이용 마이너스 60도부터 플러스 60도까지 6도 간격으로 각각 방위각과 고도각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 측정 지점의 PDOA1과 PDOA2 그래프를 형성합니다. PDOA는 수신 모듈의 두 안테나에 도달하는 신호의 위성차를 의미하며 이 PDOA 값으로부터 AOA, 즉 도달 각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AOA KPI 지수는 각 6도 간격의 회전에서
각 앵글의 정확도가 5도 이내의 값을 가지는 정확도를 표현하는 지수입니다. 그 결과 방위각을 의미하는 AOA1 KPI 지수는 98%, 고도각인 AOA2 KPI 지수는 95%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당사 윷돌비 모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고객을 위한 기술 지원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UWB 모듈의 평가 지원을 위해 UWB 데모 시험이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WB 하드웨어 개발 키트 박스에는 사진과 같이 UWD200EVK, UWD210EVK, 그리고 마이크로 USB 각각 하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돌비 하드웨어 개발 키트를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기술 지원을 위한 GitHub 사이트 접속 계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GitHub 사이트에는 펌웨어, SDK, 유돌비 데모 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 그리고 데이터 시트 매뉴얼 등의 기술 지원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사항으로 TWR, TDOA 통신 방식에서의 UWB 데모 시연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저 펌웨어 및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모용 유저 펌웨어에서는 AT 커맨드를 사용하여 UWB UCI 명령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NX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모 케이스에 대한 예제 코드를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UWB 키트를 이용한 거리 및 AOA 측이 평가 지원을 위해 윈도우 PC용 UWB 데모 GUI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GUI 프로그램에서는 디바이스의 이동 상황을 각각 방위면과 고도면의 위치 지도를 통한 추적 기능, 거리 및 AOA 값, TOF, AOA 로그 메시지, AT 커맨드 입력창과 로그 메시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동되는 UWB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데모 영상은 UWD200을 리스판드로, UWD210을 인소8로 UWB 통신을 시작해서 리스판드 쪽에 연결된 GUI를 통해서 인소8의 위치를 로케이션 맵 상에서 이동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로케이션 맵의 좌측이 방위면 이동을, 우측이 고도면 이동을 각각 표시하고 있습니다. UWB를 지원하는 모바일 폰과 당사 UWB 키트와의 UWB 데모 평가를 위한 모바일용 UWB 데모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OS용과 iOS용 각각의 APK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각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UWB 키트와의 거리 및 상대물의 방향 지시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당사 UWB 모듈로 제품 개발을 하시는 고객사를 위해 UWB 기능 구현을 위한 중요한 UWB 안테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UWB 기능을 고려한 안테나 설계 사양 선택이 필요합니다. 고객 제품에서 물리적 제한 조건이 없이 단순히 UWB 내인징 기능만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기성 UWB 칩 안테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AOA 기능이 요구되는 제품에서는 안테나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야 합니다. AOA는 동시에 두 RF 포트에 수신되는 UWB 신호의 PDOA, 즉 두 신호의 유성차를 이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모듈의 각 RF 포트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안테나가 각각 연결되어야 합니다. 2D AOA는 두 개의 안테나가, 3D AOA는 세 개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NXP에서는 PDOA 정확도를 가지는 안테나 특성 조건을 고려하여 패치 안테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OA 기능 구현을 위한 패치 안테나 설계 조건입니다. 5채널과 9채널의 다중 공진점을 가질 것, 안테나 이득 패턴 특성은 널 구간 없이 전 방향으로 동일한 이득을 가질 것, 실제 패치 안테나의 특성은
상반구로 지향성을 가지는 안테나 이득 패턴으로 이 요구 조건에 만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안테나 사이의 거리는 주파수 파장을 고려해서 7, 8mm 이하로 설계할 것, 안테나 편파는 선형 편파를 가질 것, PDOA는 단조 함수 커브를 가질 것 등의 안테나 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OA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패치 안테나 설계 가이드를 바탕으로 설계에 제작된 당사의 3D AOA UWB 안테나입니다. 5채널과 9채널 다중 공유점을 형성하며 두 채널에서의 안테나 이득 패턴은 상반구로 등방성 안테나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의 AOA 성능 평가에서 방위광에 대한 PDOA1과 고도광에 대한 PDOA2 모두 단조함수 커브를 가짐으로써 좋은 AOA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안테나로 AOA 평가를 실시한 결과 패치 안테나 설계가 최상의 AOA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UWB 패치 안테나가 비교적 큰 안테나 사이즈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고객 제품상에서 실장 공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UWB 안테나 개발의 설계 노하우와 안테나 성능 검증 시스템으로 고객 제품상에서 안테나 개발 협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 모듈로 제품 개발하시는 고객사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그리스 보안 접속 응용 분야에서 빌딩 출입 관리 시스템, 도어락,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결제 등에서 모바일 UWB와 연동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콘슈머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UWB를 이용한 TV, 리모컨, 가전 등의 홈 가전기기 간의 스마트 홈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UWB와 연동된 트래킹 기능을 가진 무선 기기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기기 분야에서 의료 정밀기기, 산업용 로보틱스, RTLS를 이용한 물류 분야에서 UWB 기술 적용을 개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현재 당사 UWB 모듈로 개발 진행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심은 오쇼TV를 통해 마련한 NXP UWB 웹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대진반도체 지오플랜 그리고 SJ사를 통해 NXP UWB 솔루션을 구현해 보시길 바라며 이 기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고객사분들과 관련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